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살펴보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현재 세경 하이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0.3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9월 14일에 진입했던 한화솔루션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2.1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8일에 포스코케미카에 진입을 했습니다. 17만 1000원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0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소 섹터 내에서도 굉장한 네.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어서 이 정도 수익이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절반 정도는 익절을 실현을 하고 안정적으로 끌어나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동안 횡보를 하다가 그 라인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좀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까지 눌리지가 않았으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을 텐데 시장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양봉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라인 다시 조금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더라도 이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을 아직까지 좀 부과를 받지 못했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전례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아직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뚫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목표가 유지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콘텐츠 섹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뭐 오징어 게임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런 콘텐츠 섹터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2차 전지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휴일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일단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콘텐츠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OTT 시장이 한껏 더 이제 격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OTT라는 건 결국에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안에 어떠한 콘텐츠들을 조금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땡땡땡 오리지널로 들어간 그런 플랫폼에서도 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자체 콘텐츠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이제 콘텐츠로 공급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콘텐츠를 단독으로 공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콘텐츠 섹터에는 보다 더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좀 노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엔터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콘텐츠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징어 게임이 지금 83개국에서 오늘의 톱 10 부분에서 1위를 여전히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과거에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게 됐을 때 한동안 이런 좀 시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슈가 됐었던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는 콘텐츠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SK텔레콤 그리고 뭐 CJ E&M 등 대부분의 이런 콘텐츠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큰 규모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확대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장기화 사태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손에
집에서 이런 휴대폰을 보면서 이런 콘텐츠를 영위하는 이런 삶이 습관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도 지속적인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콘텐츠 관련주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는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이 쏘아 올린 이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 여기에 지금 OTT 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 가운데 우리가 또 종목 가리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CJ E&M인데 포스코 케미칼과 비슷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뭐 J콘텐츠들이, 뭐 A스토리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에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뭐 쇼박스라든지 뭐 키네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CJ E&M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앞으로의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게 됐는데 그중에서 좀 포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티빙에 대한 선전이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 이제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넷플릭스가 1%대의 뭐 이런 점유율 상승을 나타냈던 거에 비해서 이제 티빙 같은 경우 9%가 넘는 성장률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가입자 수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TV 매출과 이제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또 최대 실적이 좀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자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관련된 이런 좀 모멘텀들 좀 있고요.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고 SM 인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0%대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크게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본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부분에서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6만 5천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부분에서 좀 일단 1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3만 8천 원으로 요 하단 라인 깨지 않으면 충분히 끌어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CJ E&M이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적의 숫자를 정확히 뽑아내고 또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종목 가운데서는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CJ E&M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